네, 안녕하세요. 명운다육입니다. 오늘은 명운다육께서 이렇게 올리려고 나와 있는데, 오늘은 가격이 아니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 눈으로 구경하시라고, 호강하시라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요게 백봉이에요. 백봉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요거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백봉. 요 아이들 백봉이에요. 이렇게 백봉이고, 요거는 심어놓은 지 한 5년, 6년 됐어요. 6년 됐는데 이렇게 되고, 요 옆으로 요 아이가 지금 한 몸이에요. 요 아이도 지금 한 몸인데, 먼저 며칠 전에 밭에서 지금 캐서 제가 심어놓은 아이예요. 요거는 제가 두 사람이 심은 거예요. 너무 커가지고, 이렇게, 요게 지금 한 몸짜리인데, 이렇게 지금 한 몸짜리인데, 요 아이들이 무진장 크죠? 이거 두 사람이 들었어요. 두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. 요거를 한번 보시라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.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요 아이들 색감도 지금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아이들. 지금 요때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막 은은하면서 이렇게 색깔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눈으로 구경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. 요게 지금 로라예요. 요게 로라. 요게 로시고요. 요 아이들이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너무 예쁘죠? 요거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색감. 이거 제가 다 키우는 아이들이에요.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이렇게. 어마어마하죠? 요거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요거 좀 보세요. 이렇게. 요 아이들도 그러고, 지금 이렇게. 요렇게 지금. 요거 보세요.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? 여기 뭐냐면 바로 집시예요. 요 아이들이 집시고요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 아이들 한번 보시고 감탄하시고 한번 구경하러 놀러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.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요게 지금 한 몸짜리예요. 이렇게 지금 요 아이도 지금 한 몸이고 이렇게 지금 밑에 옆으로 이렇게 요 아이들 아가들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하나짜리입니다. 요 아이가. 이렇게 엄청나죠?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지금 하나짜리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완전 연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도 요게 정야예요. 요게 정야. 정야에다가 가운데 있는 애가 집시예요. 요게 참 요게 저기 티피 집시가 아니고 티피 티피하고 요게 정야예요. 정야. 이렇게 정에다가 티피 이렇게 요 문가디슨 철아 문가디슨 철하고 이렇게 여기는 에보니 종류 이렇게 에보니 종류 이렇게 에보니 종류 그러고 여기 나나오코민이에요. 이 아이가 나나오코민인데 엄청 오래됐습니다. 목대 보이시죠? 이렇게 나나오코민이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옆으로 가서 지금 엄청나게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.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보세요. 핑클루비 엄청나게 예쁘죠? 요 아이들 보세요. 핑클루비 요 아이가 합식해 놓은 거예요. 요거는 하나씩 합식했던 아이들이에요. 제가 합식해서 심어 놓은 아이예요. 이렇게 요거 밴바디스 요 아이가 밴바디스 이렇게 밴바디스고 요 아이가 뭐냐면은 우아이니 엄청나게 크죠? 이렇게 우아이니 요 아이가 우아이니고 요 아이가 우아이니고 이렇게 우아이니고 이렇게 요 아이도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미스타 요 아이가 아미스타예요. 이 목대를 한번 보세요. 아미스타 목대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아미스타고 그러고 여기는 뭐냐면 블루엘프예요. 블루엘프 요 아이들 이렇게 블루엘프고 이렇게 지금 하나 요 아이가 청성미인이에요. 청성미인인데 엄청 크죠? 요 아이들이 청성미인이에요. 청성미인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가셔서 요거는 뭐냐면은 예쁘죠? 요 아이가 되게 예쁘죠? 이렇게
지금 이렇게 얘도 지금 블루엘프고 여기 에보니 종류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가 성형 스페셜이에요. 성형 스페셜. 성형 스페셜이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아메치스도 있고 이렇게 아메치스도 있고 이렇게 이 아이들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렇게 보세요. 얘는 좀 보세요. 어우 얘는 뭐야? 얘가 뭐냐면 헤롤드도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색감 좀 보세요. 그리고 이게 루다. 이 아이가 루다. 루다하고 이렇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요 아이들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.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. 그리고 또 옆으로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수연도 여기가 이렇게 제가 수연 심어놓은 아이예요. 화분에다가 이렇게 수연도 심어놓고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시고 감상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하도 맨날도 가격 올리고 막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시죠?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리는 중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오팔리나. 오팔리나 이게 지금 항아리따 심어놓은 아이예요. 오팔리나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항아리따 심어놓고 그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아가들. 완전히 진짜 콩분에다 심어놓은 아가들이에요. 제가 이렇게 요거 요거 좀 보세요. 콩분에다 심어놓은 아가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 이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? 요거 좀 보세요.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요게 큰 아이가 블루마운틴. 요거는 지금 큰 애가 요게 블루마운틴이에요. 크죠? 블루마운틴도 굉장히 큰 아이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오늘은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죠? 얘네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오시면은 저희 가게에 오시면은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 좀 보세요. 색감 좀 보세요. 이렇게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이 아이들 좀 한번 보시고 구경하시고 눈으로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.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오, 이게 뭐냐면은 바로 러블리 로즈예요. 러블리 로즈 굉장히 예쁘죠? 러블리 로즈 그 다음에 홍매화 이 아이가 홍매화 그 옆에도 또 러블리 로즈가 있고 이렇게 핑클루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와 진짜 이거 보세요. 에게리아 이거 색감 좀 보세요. 에게리아 색깔 너무 예쁘죠? 에게리아 이 아이들 좀 보세요. 이렇게 여기도 또 에게리아 또 있어요. 제가 이뻐서 이렇게 또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. 저는 에게리아 굉장히 좋아해요.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너무 색깔이 예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찍고 보면은 너무 예쁘죠? 이거 좀 보세요. 얘가 제스타예요. 얘가 제스타인데 색감 너무 예쁘죠? 얘가 제스타고 이렇게 요 아이들 이렇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 코가 요게 티피 엄청 예쁘죠? 제가 지금 한 7, 8년 전에 이거를 티피를 심어놓은 아이예요. 제가 한 판을 갖다 심어놨는데 이거를 보시고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. 요 티피를 보고 요 아이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색감도 예쁘고 제가 제일 최초로 이렇게 아마 티피를 심어서 이렇게 합식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서 합식이 유행이 된 거였거든요.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핑클루비. 핑클루비 엄청나게 예쁘죠? 요것도 한 몸이에요. 핑클루비가 요 아이가 지금 한 몸짜리예요. 핑클루비 한 몸짜리고 그 밑으로 에게리아 이렇게 에게리아 있고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들 좀 보세요.
라즈베리 아이스도 이거 지금 이것도 한 몸이에요. 이것도 라즈베리 아이스도 굉장히 예쁜 아이고, 이렇게 모건부티, 이 아이가 모건부티고, 사과마리아, 이 아이가 지금 사과마리아하고 이렇게 지금, 네, 저희가 지금 무진장 많아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올리고, 이렇게 제가 그냥 싹 한번 보여드리고서 이제 끝낼게요.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요 아이들 좀 너무 예쁘죠? 색감 좀 보세요. 이렇게 집시도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 아이들 이렇게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너무 그림만 보기만 해도 예쁘죠? 이렇게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. 오팔리나, 오팔리나도 제가 합식해서 심어놓은 아이들이고, 서린장도 이렇게 있고, 지금 요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 예쁜 아이들이 새록새록하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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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리고, 네, 마무리 짓게요 여기서. 네, 감사합니다. 명언다육이었습니다.